동돈 막 이런 거 이제 강조하신 분이었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은 막 뽐낸다거나 막 좀 꾸민다거나 약간 좀 사치를 부린다거나 하는 것들을 좀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나쁜 거.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우리가 어릴 적에는 막 꽃도 달고 싶고 되게 예쁘게 하고 싶은데 그걸 했을 때 어떻게 그냥 어?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런 거는 나쁜 거야 하고 확 억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도 우리 아이가 조금 잘난 척을 하거나 예쁜 척을 하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네.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야단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런 거 나오면은 아 이렇게 하고 아 왜 그래라고 아이한테도 억압을 시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예쁜 잘 꾸미는 건 나쁜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줘야 하고 그런데 이제 외모로만 관심을 받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리고 여자들 사이에서 되게 싫어하는 공주병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여자들이 안 예뻐지면 누구한테 관심을 얻으려 해요? 남자한테. 미성에 대한 관심이 너무 빨라질 수 있으니까 이 아이가 예쁘게도 꾸미지만 그래도 누구 남을 돕는다거나 예쁘게 말한다거나 어떤 좋은 행동을 하거나 그때마다 충분히 관심을 보여 주면 아이는 자기의 주목받고자 하는 욕구가 겉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내면의 따스함으로도 발전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좀 더 건강한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또 어머니께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를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머님의 고민은요. 말대꾸하는 딸이 미워요. 근데 사실 제가 화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말대꾸가 아니라 아이는 좀 약간 그래도 애교도 있고 예. 고개를 이렇게 막 싹 숙이면서 엄마한테 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또 이게 참 극과 극인데 이제 네. 말대꾸 막 하면은 저 입을 그냥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머나! 그렇죠. 가끔 그렇잖아요. 어우 저, 네. 저 입을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말 하나도 안 하는 사내에 키워보세요. 제발 말 한마디 했으면 싹싹 빌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말대꾸를 많이 한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다 배운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분명히 말이라는 것들을 언어적인 어떤 공격이나 갈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쓰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할 때 뭐 이렇게 다 꼴밤도 때리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속사포같이 아이를 상처주는 화살들을 막 날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어떤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경우에는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처음에는 갈등이 있거나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이제 말대 꾸를 하다가 요게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렇게 막 좀 불만 투정을 이렇게 말대꾸로 했는데 엄마 얼굴빛을 보니까 엄마가 열받기 시작했어. 네. 부글부글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라? 요게 굉장한 힘이 있네. 내가 이렇게 말로 깐죽거리니까 저 사람이 내가 때리면은 때려도 어떻게 약발도 하나도 듣지 않았는데 말로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막 얼굴이 달아오르고 막 아, 몰라! 하고 심지어 방으로 가버리기까지 하는. 네. 그래서 말대꾸가 갖고 있는 굉장한 힘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면 처음에는 어떤 불만을 표현하고 투정을 표현하는 거에서 시작했던 말대꾸가 공격의 수단으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열받지 말아야 돼요. 네. 아니,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찔리시는 듯 했어요. 네. 네. 아니, 근데 정말 어머니가 느끼시기에도 민영이가 하는 얘기가 그냥 대화가 아니라 말대꾸처럼 들리실 때가 있긴 있죠. 사실 애들이 말을 좀 잘하기 시작하면 진짜 말로 이겨먹을 수 없을 때가 생기게 되거든요. 특히나. 맞아요. 네. 요즘 학교를 들어가니까 공부면이나 그리고 제가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 애하고 비교를 좀 많이 하거든요. 누구에는 상을 받았는데 누구에는 뭘 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자기는 나는 이거 잘하는데 걔 그거 잘하면 나는 이거 잘하고 나는 또 이거 잘하는데 상 안 받아도 된다면서 왜 자꾸 상 받아라 하냐면서 꼬리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때는 애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게 다 말대꾸로 들리니까 계속 싸우다 보면 자연적이 또 때리게 되고 예, 그게 계속 대풀이 되더라고요. 예, 대풀이 되더라고요. 네, 아유, 예.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선생님, 그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꼬리를 막 물고 이렇게 늘어지기라도 하잖아요. 사춘기가 되면 아이 입을 딱 닫아버린다고 맞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아이와 소통하는 법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아이와 소통하는 법을 좀 익혀나가야 될지 말대꾸 대처하는 법? 뭐 이런 거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제 가장 좋은 의사소통 형태는 직접적이고 개방적인 거. 그러니까 돌려서 왜곡하거나 우회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 기분 너무 상하지 않게 말하는 게 제일 좋은 의사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역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뭐 아이한테 뭐 누굴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엄마 마음은 이 아이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그래서 좀 좋은 뭐 인정을 받았으면, 자기가 어떤 성취감을 느꼈으면 하는 게 진짜 마음이면, 이렇게 옆집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이 우리 밀령이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해서 뭔가 어떤 좋은 결과를 받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지. 옆집에는 뭘 받아오는데 야 넌 하면 뭐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밀령이도 자기가 어떤 불만이나 투정을 이렇게 자꾸 우회해서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뭔가 하기 싫을 때 하기 싫어 그럼 혼날 것 같으니까 아 좀 이따 하고 아 이건 좀 어렵고 그럴 때 이거 책을 안 읽어서 그렇지 그게 아니라 에이 좀 지금 하기가 좀 싫어서 좀 깨버리고 싶어라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반응해 줄 때 아이는 아 이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해도 야단 안 맞는구나라고 느껴질 때 아이들은 우회적인 표현을 하지 않아요. 네. 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아이하고 갈등이 계속 반복이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말로 해도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좀 그 일명 사랑의 매를 이제 한 번쯤 들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 어머님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저희한테 좀 털어놓으셨는데요. 네.